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지난해 볼 수 없었던 레드카펫 위에 오른 배우들과 감독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. 영화제 기간 해운대 해수욕장과 남포동 일대에서 진행됐던 관객과의 만남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다만 개막 시점의 방역 단계에 따라 각 행사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. 하지만 상영관 좌석의 경우 전체의 25%만 이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50% 수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. 지난해 200편에 못 미쳤던 상영작 수는 올해 개막작인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를 포함해 223편입니다. 드라마를 첫 공개하는 온스크린 부문이 신설돼 유아인 출연의 지옥 등 드라마 3편을 상영관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OTT를 중심으로 아주 수준 높은 시리즈물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영화제가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상영 직후 감독 등 제작진을 온라인으로 만나는 GV는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확대됩니다. 2년째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많은 국민들이 다채로운 모습으로 영화제에 더해질 전망입니다. KNN 강소로입니다.